자,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몸드려 예배드리고 예물드려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 지지난주죠. 야곱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야곱에게 사건이 일어났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세겜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이 디나를 강간한 세겜이 디나를 보고 사랑에 빠져서 이 디나를 우리 집에 좀 시집 보낼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죠. 단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남자들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불편해서 어거적거리고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칼로 거기 있는 모든 성읍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죠. 예, 이 사실을 나중에 야곱이 알게 되었고 이거 보통 사건입니까? 그 주변의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사건을 알면은 그 사람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동맹을 해서 야곱 가족들에게 전쟁을 치러 오면은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이 그런 사건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5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요.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이 야곱이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그 전에 이야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아버지에게 속였죠? 형을 속였죠?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근데 형이 이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게 되었고 이 도망을 가던 그 길에 너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그때 예,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을 때 야곱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 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셨고 그 외삼촌 집에서 많은 재물과 가족을 이끌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모두 이루어주었는데 야곱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어디로 돌아오면 예, 그 기둥이 나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이 해야 될 일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베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베델까지 갔습니까? 베델 못 미쳐서 세겜에 있었습니다. 이 세겜은 교통의 요지고 살기가 좋고 목축하기 좋고 채소도 많고 풍성하고 살기가 좋은 곳이니까 그곳에서 살았는데 수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던지 잊어버렸던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앉아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세겜에 있지 말라. 야곱으로 베델로 돌아가라. 나에게 한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르고 퍼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적은 없는지요. 그럴 때 이 사건이 났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오실 때
중국에서 교회를 했습니다. 집사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회 직분을 맡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 나가서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이분이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도 저 사람들 가는 한국 좀 가게 해주시고요. 한국만 가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 전도사님은 붙들어요. 당신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가면 어떠나? 교회를 버리고 가면 어쩌나? 이제 그 말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선뜻 중 한국으로 나오진 못하는데 마음에 손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요 한국에 가면요 더 열심히 하겠고요 정말 교회도 다니고 십일조도 그렇게 번 돈 주님 앞에 십일조 하겠고요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나왔는데요. 돈을 벌었어요. 갑자기 100만 원 이상 버니까 뭐 이 돈이 뭐 황금 덩어리 같은 것이 너무 좋잖아요. 11조가 될까요? 못했어요. 그러면서 늘 마음의 가책은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벌어가지고 대신에요. 이 11조 내가 모아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통장에 11조는 딱딱 떼가지고 교회 드리지는 못하고 갖고 있어요. 아까우니까. 그래서 열심히 늘 마음은 하나님 내 나중에 할 거예요. 교회도 나중에 물론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십일조도 못 드리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정말 뼈가 빠지게 일하고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 갔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질병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어쩐 일입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깨닫게 된 것이 내가 한국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만 하시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했는데 막상 세겜에서 편하니까 베델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은 올라가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신앙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라.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잖아요. 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예.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방신을 버려라. 이것은 우상을 버려라. 같은 말이죠. 자, 두 번째로는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해라. 자,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방신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세요. 이렇게 비 오는 날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떳떳하게 얘기하면서 나는 주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사하는 날 어떤 사람들을 손 없는 날 막 택해가지고 이사하고 결혼식 잡을 때도 이것저것 따지고 막 그렇게 결혼식 하시죠? 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하면 따라 되지 미신을 따라서 세상 관습을 따라서 할 필요는 없지 않잖아요. 점치러 갑니다. 왜 점치러 갑니까? 하나님을 덜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 덜 믿으니까 점을 치러 가잖아요. 제사할 때 왜 우리가 절을 합니까? 죽은 귀신한테 절하면 귀신이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한다는 그런 유교적인 사상으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런 습관에 젖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저에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셨는데 내가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 상담 내용을 내가 이제 잠깐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주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럼 자, 세상에서 어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혼이 좀 나쁜 게 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관습에 젖어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어때요? 주님께서는 어떻게요?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뭐 자식을 낳을 때가 있고 다양한 일들이 주님 앞에 있으니까 그 일이 결혼식 앞에 있어도 주님 우리 자녀 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자녀 복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결혼식을 그냥 거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나도 모르게 이 마음에 미신을 믿는 이방신을 믿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거 다 내려놓으래요. 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면 됩니다. 어떤 집안 행사에도 이것저것 점치러 다니지 마시고 세상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결혼식을 이 예배 시간에 하면 어쩝니까? 일요일날 아침에.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축복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밖에서 결혼식을 합니까?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가정을 지켜줘야지 이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밖에서 함께 그 시간에 떵떵거리면서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의 우상, 주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일날 오전에 결혼식 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 피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는 아까 우상을 버려라 하죠. 여기 앉아서 우리가 몸들이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우상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상은 성경은 또 이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래. 여기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예배드려도 이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주님도 섬기지만 우리가 누구를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죠? 발견하시고 고백하세요. 인정하세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그걸 드러내고 주님 앞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만 제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까 그 뭐였죠? 첫째는 뭘 버리라? 이방신을 버리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거 있죠? 죄악이 있죠? 부패한 심령이 있죠?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미워하고 나 저 사람 끝까지 복수할 거야. 난 저 사람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저 사람 잘 돼 안 못 되는 거 보고 죽을 거야. 내지는 그런 증오와 마음과 탐욕과 교만과 자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더러운 게 있는지 돌아보시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숨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주님 앞에 참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아들이 없어요. 딸만 여섯입니다. 그래서 정말 각자 개성이 얼마나 강한지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고요.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지금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치매가 있으셔서 좀 정신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 없으니까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결혼해서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우리 친정에 이제 아들 노릇을 하는데 우리 친정이 제가 시부고 얼마 있지 않아서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섯째가 의과대학 다니고 있었고 여섯째가 이화여대 다니고 있었고 대학생이 둘인 집에서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럴 때 이제 장로님이 회사원이었는데 다 이렇게 학비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많이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집안의 대소사를 아들처럼 지금까지 예, 감당해 왔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회사원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회사원이었는데 사업을 하게 하셨고 지금 이 물질이 샘에서 솟아나듯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예, 부족함이 없이 예,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 것 같아요. 헌신을 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참 첫째도 아닌 셋째인데 이 이제 친정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니까 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장로님도 외아들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이제 지금 시어머니인데요. 우리 며느리가 나 같으면 난 싫을 것 같아요. 아, 속상할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도 장남, 저기도 장남, 이제 두 가정을 지금까지 이제 섬기고 왔는데 저는 참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 저희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생겼는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내가 지금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잘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생기며 왜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으며 왜 이럴까 하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변을 원망했죠. 이런 일이 문제가 생기는 일은 모두가 나 아닌 다른 사람 탓이다. 주변 탓이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했어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한테도 물론 문제가 주변에도 있었지만 나한테도 문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메시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30년 넘게 힘들었어요. 감당하기가 싫었어요. 열심히 했지만 겉으로는 열심히 했지만 속으로는 피하고 싶었어요. 귀찮아했어요. 그 마음을 나도 숨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찝어주셨어요. 알게 해주시고 내가 귀찮아하고 힘들어했던 그 마음 중에 하나도 장로님한테 미안했어요.
나한테 장가 와서 괜히 예, 그 어려운 일을 떠맡게 됐잖아요. 그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장로님한테 큰 소리를 못 치잖아. 미안해해야 되잖아. 그게 또 너무너무 제가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이면 좋은데 늘 한결같이 그렇게 도와주니까 항상 고맙고 또 미안하고 내가 좀 이렇게 큰 소리 못 치는 치고 싶은 그 마음이 뭐죠? 교만이잖아. 내 얼굴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놈의 우리 친정 형편 때문에 내 얼굴이 하나도 세워지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게 제가 몰랐어요. 모른 척 했죠. 그리고 난 잘한다고 주님 앞에 저 잘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런 친정의 문제를 통해서 나한테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고백하기를 원하셨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무나 큰 교훈이라는 거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정의 그 부도를 통해서 우리 친정 식구들이 굉장히 교만하고 그런데 지금은 딸 6명 중에서 4명이 신학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참새 한 마리라도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기는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시고 소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시고 버려두기도 하지만 그 모든 절대 주권은 누구 손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기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친정을 부도가 나도록 버려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하시고 예, 또한 이렇게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그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사는 것 같았지만 내 얼굴 세우지 못함에 내가 큰 소리 치는 입지에 있지 못한다는 이 사실 하나로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나 이거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교만이죠. 뼛속 깊이 숨어져 있는 교만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교만을 버려라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때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선물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고 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얻을 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이든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그것을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는 머리로 알아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음으로 기뻐하라는 예,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오르라는 주님의 깨우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고난 가운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감사합니다. 겉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 쉽습니까? 그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숙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숙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고난까지도 선하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편한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얼굴 세우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오르는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속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더러운 죄악이 너무 많이 있죠. 그것을 버리라고 청소하라고 자 우리에게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하라고요? 예, 의복을 바꾸라. 마음을 바꿨으니 이제 더러운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옷도 바꿔야죠.
외모를 바꿔야죠. 그거는 형식,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순종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깨달은 즉시 이제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옮기는,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정욕과 교만과 미움과 증오와 이기심을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버리시고 청소하시고, 어떤 게 있는지 깨달아야지 버리죠. 뭐가 있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렸다는 증거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 이야기로 돌아가죠.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 신상을 이제 갖고 있던 거 버리고 귀걸이, 우상을 섬기는 징표인 귀걸이를 자 상수리 나무에 묶고 그래서 이제 떠났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니까 올라가는 순종을 했잖아요. 그죠? 이방을 다 버리고 행동했죠. 행동하고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주위의 모든 나라 고을들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증오하고 어떻게 갚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가만히, 너무 저 사람들 건드리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생겨서 꼼짝없이 가만히 있게 하셨고, 이 야곱 가족은 무사히 베델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신 그것을 이뤄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 야곱과 그의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이후 신약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이란 것은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선물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라는, 신앙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임을 깨달으시고, 나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드러내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청소하는, 내 심령을 청소하고 정결케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디아스포라를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행사 대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동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여기까지 인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참석하시고 혼자 가지 마시고 주위의 귀한 분들 함께 모시고 가는 그런 귀한 대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